안녕하세요. 네, 정신건강 매거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경계성 인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이렇게 불리는 이 인격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경계성 인격장애가 무슨 경계냐, 이제 그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전에 어떤 학자가 이제 처음으로 쓰기 시작해서 이제 그 이름으로 이제 불리는 건데요. 어떤 것과 어떤 것의 경계선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경계성 인격장애 그렇게 이제 불리게 됐습니다. 그럼 어떤 거랑 어떤 거의 경계냐? 이게 이제 그 당시 우리가 신경증이라는 것과 정신증이라는 거의 중간 단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신경증이라고 하면은 우울증, 뭐 이제 공황장애 이제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고 정신증이라고 하면은 조현병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선에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성격 장애다라고 해서 이제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본다면 먼저 이제 이게 본인의 자아 정체감 이런 게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 내 존재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공허감을 느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대인 관계도 크게 흔들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와 남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당연히 감정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감정적으로 크게 폭발하기도 하고 격앙되기도 하고 너무 침체되기도 하고 하는 이 감정의 흔들림 그런 결과로 인해서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이런 양상을 들어서 우리가 경계성 인격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인격장애들도 마찬가지로 이 경계성 인격장애도 이제 진단 기준이 있어요. 뭐 이게 아홉 가지 중에 다섯 가지라고 했을 때 네 가지면 아니다. 뭔지 이렇게 다섯 가지면 맞다. 뭐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요.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막 일곱 가지, 심지어 아홉 가지 다 해당된다. 이러면 이제 상당히 그 성격장애 쪽에 어떤 특징을 내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연 설명을 조금 하자면 성격이라는 거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우울증이냐 불안장애냐 뭐 이렇게 할 때는 진단 기준을 나열하고 거기에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성격이라는 건 사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양영준 선생님이 말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이게 바로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성격장애는 인생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성격장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하는 병이기도 합니다. 네. 보통 이제 경계성 인격장애의 가장 큰 특징은 공허한 거예요. 만성적인 공허함이 굉장히 늘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싫어하는지, 나는 누구인지 이런 생각이 늘 끊임없고 이 가슴이 텅 빈 것 같아요. 가장 깊은 곳에 그 어딘가가 텅 빈 것 같은 느낌으로 평생을 삽니다.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감정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화를 굉장히 불같이 낸다든지 그래서 보통은 어떤 게 특징이냐면은 이렇게 화가 났을 때 머리 끝까지 났을 때 기억을 이렇게 드문드문 잃어요. 그 다음에 가끔씩 환청이나 환시를 보거나 이제 뭐 그런 피해망상이나 이런 걸 아주 짧게 병적인 그런 증세를 경험하기도 해요. 이런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분들을 이제 저희가 외래에서 주로 보게 되는 경우는 첫 번째로는 자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화가 나서 자해를 하거나 혹은 누군가한테 버림을 받아서 자해를 하거나 혹은 자해하는 방식이 꼭 손목을 긋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약을 한꺼번에 음독을 한다거나 뭐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충동적인 음주 혹은 충동적인 그런 성적인 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본인이 괴로움을 호소해서 병원에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약간 말씀드렸듯이 그냥 보통의 우울증인 경우는 내 스스로를 자책하고 내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경계성 인격장애의 우울은 조금 달라서 남에 대한 분노가 어마어마하기도 하고 남들을 탓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나오는 우울감이 크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참을 수가 없어서 나를 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남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는 이게 많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분노가 화가 나버려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그래서 인격장애가 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해놓고 나서는 내가 왜 이랬지 내가 미쳤나 보다 이렇게 또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또 오시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자해하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경계성 인격장애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흐릿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해를 하는 이유도 이런 정체성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해를 해서 피를 보거나 고통을 느낌으로 인해서 아, 내가 살아 여기에 있고 살아있다라는 걸 확인을 받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나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근데 이제 우리가 경계성 인격장애가 아닌 우리 그냥 보통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내가 나라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알죠. 근데 이제 경계성 인격장애의 경우에는 자기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모호해서 그런 것들을 고통이나 해하는 방식으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자해를 극거나 자살 시도나 이런 걸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자기 자신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몰아넣죠. 그래서 술이나 도박이나 혹은 다른 종류의 행태로 자꾸 빠져들고 그래서 나를 망치는 결과들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아, 이런 경계성 인격장애의 원인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생물학적인 것도 있고 심리적인 것도 있고 한데 이제 연구에서는 이런 이제 심한 외상,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에서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 비율이 높은 걸로도 나와 있어요. 이제 심한 외상이라는 건 이제 어릴 때 받았던 신체적인, 성적인 학대 혹은 이제 심한 방임, 정서적인 학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이런 경계성 인격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분들에 대해서 과거력에 대해서 우리가 저희가 좀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어떤 유년 시절에 당했던 학대가 있는 경우들도 꽤 많이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경계성 인격장애의 원인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경계성 인격장애가 되는 거는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웬만한 학대나 방임 가지고는 잘 경계성 인격장애로까지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부모가 없다시피 한 정도, 예를 들어서 만 3세 정도까지 또는 만 6세까지 이렇게 봤을 때 그 어린 시절에 부모의 존재가 거의 뭐 없었고 그리고 부모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못했다, 거의 못했다시피 할 정도로 이제 그 정도로 방임이 심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정말 너무 많이 맞았다든지 또는 이제 뭐 친부한테 뭐 성학대를 계속 꾸준히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막 그렇게 했다든지 한두 번에 뭐 학대 요 정도 가지고 나오기에는 굉장히 사실 어려운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특히 이제 그 반응이 아주 일관되지 않았을 때 어쩔 때는 나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어쩔 때는 화를 엄청나게 내거나 어쩔 때는 잘해주거나 혹은 어쩔 때는 뭐 네 탓이라고 했거나 어쩔 때는 내 탓이라고 했거나 이런 식으로 아주 비일관적인 이런 양육 태도가 있을 때 경계성 인격장애랑 좀 더 연관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환경적인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유전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에 계속적인 압박적인 학대 환경들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 그런 어떤 이게 합쳐져서 경계성 인격장애가 될 수 있는 거죠. 딱 하나만 더 이렇게 언급을 드리자면 학대나 이런 것도 무섭지만 어떤 경우에는 엄마가 너무 아파서 혹은 양육자가 너무 우울해서 아무것도 못해주고 무기력하고 있을 때 이 아이는 이 방임으로 인한 것도 굉장히 큰 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우울증이나 이런 경우도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환자분들을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면 일단 약물 치료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계성 인격장애 자체가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예측이 잘 되지 않고 충동성이 굉장히 강하고 우울이나 불안, 불면, 감정 불안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빨리 안정화를 시도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치료의 하나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항우울제나 기분 안정제 이런 약들을 써서 일단은 너무 혼란스러운 이 상황 자체, 감정 그 자체 혹은 충동성 이런 것들을 좀 줄여줘서 오신 분이 어쨌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함을 좀 줄일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도 약물치료가 한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경계성 인격장애는 핵심이 상담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계성 인격장애를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특징적인 게 이제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투사적 동일시를
이제 하는 거를 많이 느껴요. 아, 이분이 상당히 경계성 인격장애 어떤 특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저희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경계성 인격장애면 자꾸 설아 선생님을 그럼 힘들게 하면 나는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건데, 그러면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설아 선생님 보통 치료자가 아니었으면 저를 한 대 다시 또 때려주시죠. 그러면 이제 저는 커봐, 너는 나를 때린 사람이야 라고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내가 이선아 선생님 때린 거는 나는 잘 생각을 못하고 이 사람은 결국 나를 때린 사람이야. 결국 나 안 받아주고 때렸잖아. 마치 연인이 떠나갈 때도 내가 힘들게 했던 게 아니고 너가 나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떠나갔어 라고 나는 받아들이는데, 만약에 제가 이선아 선생님이 좋은 치료자라면 제가 때린 게 아, 이 사람의 특징이구나 해서 저를 때리지 않고 이렇게 달래서 넘겨주시겠죠. 그래서 달래서 넘겨주시면 네. 네. 엄마 나는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선아 선생님이 나를 때리지 않고 이렇게 달래줬네, 이렇게 감싸주고 괜찮아 해줬네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이런 과정이 치료 과정인데,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떤 걸 봤더니 약물치료랑 뭐 이 정신치료를 동시하면 상담치료를 동시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게 아마 이런 얘기일 거예요. 한 치료진은 좋게 얘기하고 한 치료진은 나쁘게 얘기하니까 동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꼭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물치료로서 증상을 완화시키면 오히려 환자가 좀 편해지니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죠. 상담을 하면서 내가 또 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 문제 행동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왜 일어났는지 그 의미를 같이 탐색해 보는 게 또 상담 치료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서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기도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경계성 인격장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